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시세라고 봐요. 계좌에 붙어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다라는 그 주식의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시세의 의리가 빠져들지 말고요. 이 근본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이 시세가 빠져도 막 움직이는 게 시세라고 그러잖아. 맨날 움직여요. 막 그 생선처럼 빠딱빠딱빠딱 뛰고 있거든요. 그 시세가 위쪽으로 갈 수 있냐 아래로 떨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시세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되면 아예 잠깐 보지 않는 것도 좋을 때예요. 시장이 막 빠진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좋은 기업들을 그냥 주식들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뭔가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내가 알면 투자고 내가 모르면 투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라는 건 매일같이 도망가요. 그 돈을 잘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놀 수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깊게 안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드리듯이 여러분들도 사람들한테 종목을 주지 말고 종목보다는 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코치가 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같이 소통하다 보면 혼자보다는 같이 푸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2부도 열심히 상담할 거니까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들 6회, 3회 통쾌에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넉십자 홀딩스. 매수가는요? 지금 3만 7천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목이 있냐면 물어보려고요. 좋아요. 좋은 자리인데 이거? 어제 하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어요? 하시지? 어제, 예. 어제 36,500원에 빠치는데 매수가 안 됐어요. 예, 종가를 딱 사버리는 거지, 이 정도는. 그래갖고 예. 내가, 예. 오늘도 좀, 멘토님이 항상 그 하니까 오늘 한 여쭤보고 안전하게 하려고. 예, 괜찮아요. 여기 밀려오면 두 번 나눠서 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밀리면 35,000원 라인에서 한 번, 여기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35,000원 밑에서 한번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5,000원 하지만 5,000원을 기다려야 되네. 예, 한번 잡아놓고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살짝 이렇게 간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살짝 척 걸어놓고요. 잡아놓고 예. 그다음 밀리면 더 사고 위로 올라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포인트를 밑으로 내리면 땡큐 올라가도 살짝 더 사도 돼요. 지금 멘토님이 항상 매수를 할 때는 5일선 위에 양봉이 하나 나와서 두 개 나올 때 사라 했는데 지금 하나하고 약간작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자리는 눌림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눌러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자리는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왜? 이 매수 단가 있잖아요. 이 세력의 매수 단가는 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손해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위까지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 자리에서 눌렀다가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위로 팔 수 있어요. 여하튼 7,600원까지 한 찍었거든.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주식에. 잘 보시는데 왜? 그래 지금 그래도 맨날 이제 다 해가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네, 괜찮아요. 좋아요. 저라도 그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때요. 이 자리 때는. 아, 6,700원 정도에 6,600원.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요 구간에서 사면 돼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팍팍.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정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롯데쇼핑. 아, 이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예.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원 20%. 아, 13만 원 20%요? 예. 예, 좀 밀렸네요, 아버님. 예. 이거 그냥 그 아버님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잘 모르시죠? 계속 들어가도 될까 싶어. 예, 계속 들고 가세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예. 다른 거 사지 말고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6월 달까지 끌고 가서 6월 달에 전한테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6월 달까지요. 예, 6월 달까지 끌고 한번 가보세요. 6월 달 돼서 예. 녹대 쇼핑 아버님이다라고 메시지 나오면 제가 전화 무조건 연결하게 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그 예. 대신에 저랑 약속이에요.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냥 예.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알겠죠? 예, 예. 이것저것 방송에서 추천해주거나 이거 사세요 하는 거 사지 말고 그냥 이거 예.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예. 네, 성호수 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어느 정보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YYK요. 아, YYK에서 샀어요? 매수가는요? 예. 7,400원에.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래됐나요, 사신지요? 아니, 옛날에 5천 얼마 때도 샀다가 네. 해고 네. 다시 또 샀는데 이게 네. 뭐 적자에서 흑자되고 뭐 수주도 많이 했다 샀는데 네. 지지부리 해서요. 아, 그래요? 일단 시세는 다 나왔어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네, 시세. 그러니까 시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라고 네. 보면 여기 한번 보면 요 머리하고 요 머리 있잖아요, 요 머리하고 네. 요 머리. 요 네. 머리 봐봐요. 여기하고 여기 제가 얘기했던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고점을 찍으면 거의 2년 조정에 50% 정도 빠집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봐봐요. 고점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예.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여기 자리는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고점에서 딱 물려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잘 모르시죠? 예. 이게 뭐 올라간다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거 예측이 잘 못 하시죠? 예. 그러면 이건 볼 줄 아세요?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요? 어때요? 다 왔죠? 예. 여기하고 뽕오리 여기 있죠? 여기 뽕오리. 예. 여기 맞고 떨어지는, 여기 떨어지는 자리대예요. 아. 그러니까 요 자리는 가격에 메리트가 없는 거. 내가 여기서 샀다면 가격에 메리트가 있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밴드가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밴드가.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사서는 얼마나 좋아야 되냐면 요 때부터 여기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좋은 게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밀린 거죠. 이 가격에서는 사는 위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 더 들어올릴 때 웬만하면 네. 팔고 내 매수 거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 밴드, 예, 밴드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밴드가 높냐 안느냐 봤을 때 이게 밴드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내 매수 거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아 그러세요. 아, 예.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예.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다우 데이터 사셨어요? 매수가고 네, 비중은요? 13,000원에 10%. 아, 집착 샀어요? 예, 뭐 요즘 샀는데 통 소식이 없네요.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예. 예, 지금 횡보자리에서 사서 그래. 주식은 예, 어디냐면 고가놀이, 그다음에 예. 저가놀이, 그다음에 예. 중간값. 예. 이렇게 있어요. 나눠줘요. 그러니까 매수를 고가에서 매수하느냐, 그 다음에 중간에서 매수하느냐, 저가에서 매수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고가놀이는 빨리 움직였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자리가 고가놀이라고 그러고, 중간값 매매, 이건 중간값이잖아요. 중간값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 중간. 이 박스권이라 여기 중간에 횡보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 사면 더딘 거죠. 옆으로 예. 누워있잖아요. 옆으로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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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면 예. 기간조정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아. 예. 다우데이터. 맞습니다. 예. 벤사를 끼고 있고 키움증권에 관련돼 있고. 그럼 뭐냐? 예. 앞으로 벤사라는 건 뭔지 알죠? 캐시카우가 어디서 나오냐? 수수료에서 받아요. 작년에 예.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 예. 같은 거 많이 결제가 일어났잖아요. 그 예. 중간에 벤사들이 수익을 되게 많이 봐요. 수익성 답보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뭐냐? 바닥에서 5,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그 시세들을 옆으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예. 옆으로 계속 횡보할 거예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돼. 이런 종목 단기적으로 봐선 안 돼요. 뭐 2000년에 그냥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났더니 주식은 안 올라가요.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이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버는데 나한테 수익이 안 준다.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어. 그 직원들한테는 예. 좋겠죠. 그 회사 예. 다니는 분한테 좋겠지만 나한테는 좋지 않아요. 근데 네. 이 회사가 막 진짜 적자인데 있잖아요. 막 남들 다 안 좋다고 그래. 근데 막 주가가 올라가. 그럼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기업을 사서 우리가 빨리빨리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더디어. 장기적으로 봐도 돼. 근데 주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다만 네.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매매 기법을 가지고 시장을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성격이 급하면 이거 못해. 왜? 옆으로 맨날 기이잖아요. 횡보하잖아요. 화병 난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화병 날라 그러죠. 그 이거 안 맞는 거야. 그 선생님 같은 성격은 좀 빨리 움직이는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않아요? 아니요. 저도 저 롱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럼 이거 괜찮아요. 예. 그냥 쫙 기다려 봐요. 그래서 18,000원 잡고 그다음에 네. 그냥 18,000원까지는 본다라고 하고 끌고 가면 돼요. 알겠죠? 아, 예. 예. 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한번 대응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유니슨이요. 유니슨 사셨어요? 몇 수가 예. 비중은요? 55,300원에 50%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린일이라고 뭐 정책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샀는데. 예, 잘 안 가지? 수익 가면 수익 났었는데 안 팔았어요. 더 욕심부려 가지고. 더 욕심부려도 돼요, 이 종목은. 그래가지고 안 팔았는데 많이 마요. 떨어져가지고 뭐 떨어지면 올라가겠죠. 그래 많이 떨어지니까 좀 그러네요. 많이 안 떨어졌는데. 저기 먼저 저기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네. 떨어졌다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요. 주식이 오늘 20%가 빠졌어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0% 빠졌어. 근데 내일 갑자기 상한가 쳤어요. 그러면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예. 예, 잘 모르시구나, 우리 아버님. 그죠? 20% 이렇게 빠져서 뭐 수익이면 10%의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 이 종목이 뭐냐? 탄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재료가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흔들 필요 없어. 이렇게 빠질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뉴딜 정책이잖아. 바이든이 믿은 정책, 예. 우리나라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예. 풍력은 오래 가져가도 돼요. 정책주라. 정책주들은 결국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쭉 끌고 갔다가 6,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냥 탄력이 없네요. 예?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 매집을 하더라고. 이게 이 시점 있잖아, 시기.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인기가 있냐 없냐.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쪽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죠? 다른 쪽으로 가 있잖아요. 뭐 네. 먹고자 보면 자동차 부품단들이 막 네. 움직이고 반도체 관련주가 막 움직이고 네. 메타버스가 움직이고 인기가 없잖아. 그럼 이 인기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책적으로. 예. 예. 그런 그 정책의 이슈에 따라서 돈들이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걸 네. 뭐라고 하냐면 순환매라 그래, 순환매. 예.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다려야지 올 때까지. 그렇죠. 그럼 온다는 네. 얘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쉽죠. 예. 네. 그러니까 올라가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추가로 매집해도 되려나요? 뭐가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매집한 내가 더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사면 돼요. 내가 더 내 100% 사도 괜찮아라고 100% 사면 돼요. 근데 내가 막 무서워. 그러면 그 비중을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아. 비중을 버틸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내가 알지. 저는 몰라요.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비중을 이거 50% 갖고도 막 두려운 사람 있고 100% 갖고도 막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비중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두렵진 않은데. 그러면 더 사는 거죠. 네. 확신이 섰을 때는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확신이 섰어. 야, 내가 손해봐도 돼. 내가 분석이 끝났어. 그럼 내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내 자신을 못 믿는데 투자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해. 내가 괜찮아. 라고 했을 때는 딱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이게 투우 잘하는 거잖아요. 선택과 집중. 그래야 돈이 네. 크게 벌릴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네. 바라요. 6,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연결돼서 영광입니다.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 세방 종목이요. 아, 세방 사셨어요? 예.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죠? 예. 몇 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4,400원에 30%예요. 예. 아, 그죠? 이거 직접 샀어요? 예.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요? 아니, 그 종목이 뭐 18,000원까지 갔다가 밀려서 이제. 예. 샀는데 그 산 뒤로 좀 더 밀렸어요. 세방이 맞아요? 세방? 세방. 세방. 그죠? 예. 5만 원까지 갔었나 이 종목이요? 고점이 아니, 5만 원까지는 안 갔는데. 2만 원이 고점에 2만 원. 그런 예예 예.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종목을 잘못 봤네 해가지고. 이 자리는 중간값이라 그래요.
잘 팔아야 예. 돼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들어올 때 잘 팔고 나오셔야 돼. 아 그래요? 예, 바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분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대기가에서 했잖아요.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분산이 일어났어.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럼 예. 이 종목은 한번 눌렀다가요. 눌렀다가 한번 팍 바운딩 될 때 팔아야 돼. 아 예.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요. 이 종목은. 그 그러니까 15,000원 예. 되면 파서 팔아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정한다고 계속 걸어놔요. 반이라도 팔아요. 아 예. 여기서 거래가 한번 더 들어와야 돼. 세게 이 종목은. 여기서 그래요? 거래가 다 안 들어오면 밀려요 밑으로. 밀릴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바운딩 딱 들어왔다가 밀리더라도 한 번 더 바운딩 들어오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이게 15,000원대예요. 그래요? 아, 그때 파세요. 예. 왜 더 보시게? 아, 매일 걸어놓을까요 그럼? 걸어놓아요. 이거 걸어놔. 이거 한번 계속 걸어놔. 매일 가서 오늘 아침에 딱 걸어놔요. 쭉 밀려버려요. 아, 예. 윗꼬리죠. 윗꼬리가 물량 위에서 물량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올라가면 15,000원 위에서 꼬리가 나와요. 이렇게 윗꼬리가 많아요. 여기 봐봐. 여기 꼬리, 여기 꼬리, 꼬리들이 많잖아요. 위에. 예, 그러니까 누군가 예. 이 자리에 오면 판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많다는 예. 거는 올라가면 누군가 파니까 위에서 막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가격대는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00원 되면 얼른 팔아버리세요. 그러니까 15,000원에 걸어놔요. 알겠죠? 아,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예, 근데 그 새랑 전지가 가면 따라가지 않을까요? 세방정지랑 똑같은 자리예요. 걔랑 걔나 똑같아요. 꺾이는 자리예요. 근데 꺾이는 그 종목은 예. 세방전지나 세방이랑 같이 따라가요. 똑같은 자리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중간값에서 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방보단 세방전지가 더 좋네요. 세방은 위에서 거래가 좀 터졌어요. 얘네는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얘가 더 가볍네요. 세방전지가 똑같이 움직여도 얘는 중간값에서 돌리는 자리에 단기 매매가 돼요. 이런 종목은 딱 치고 나오면 돼. 근데 오래 갖고 있지 마. 이런 거는 대응하기 어려워. 아 예. 예. 세방전지가 더 좋네. 잘 보고 예. 대응하시기 바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TCC 스틸이요. 아,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5,600원에 20%. 아, 사신 지 오래 되셨어요? 네. 아.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 종목 누가 산 사람 아니면 못 사는 거? 맞아요. 누가 사라 그래서 지인이 얘기했고요. 네. 이런 네. 종목들 우리 개인이 사지 못해요. 네. 아마 분명히 뭐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면 막 그랬죠? 네. 근데 요즘 조금 다시 움직이던데. 네. 이건 매집돼 있어요. 아 그래요? 누가 들어왔어. 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친척이에요? 지인이에요? 방송이요. 아 그래요? 아니, 누가 이거 있네? 네. 예, 누가 들어왔어. 아, 이거 누가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아,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이런 이거 냄새가 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얘는 네. 이런 종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해요. 어느 시점에 되면 주가가 끌어올릴 때 급락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잘 빨리빨리 팔고 와요. 그 사람이 뭐 이거 분명히 뭐 만 원 넘어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 근데 저번에 엄청 내려갔다 다시 좀 네. 올라와주길래 이건 흔든 거예요. 한 번 더 있어요. 아, 한 6,000원 정도에 팔면 될까요? 팔아버리세요. 예. 그 좀 팔지 말아 걸 거예요. 그 팔지 팔 그냥 안 팔았다고 그러고요. 그냥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팔아버려요. 알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알겠죠? 아. 그 지인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막 이거 있잖아요. 네. 막 만 원 넘어갈 거니까 꼭 들고 있으라고. 네. 그거 들고 있지 마요. 그때는 대응하기 어려워. 급락이 심해요. 이런 거는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누군가 매집을 시켰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뻗치는 거죠. 개인들한테 이제 물량 넘기려고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 보면 여섯 배 네. 올랐잖아요. 네. 1,000원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잡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은. 네네. 그래서 3,000원까지 계속 끌어올렸어요. 누군가. 그다음에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기려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내요. 이런 종목들은 아 네. 이제 많이 잡아놨으니까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제 개인들이 끌어올리면 그때 물량을 넘기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6,000원 정도 오면 그냥 팔고 나와버리세요. 아 6,000원 정도면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튀어 올라와 이런 거는 꺾어서 네. 들어간 자리라 이제 눌러놓은 거라 한 번 탁 더 네. 튀고 올라가면 6,0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버리세요. 알겠죠? 네, 팔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수익 내고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써니전자요. 써니전자 사셨어요? 예. 써니전자 정치 좋아하세요? 정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 정치부터 해봐주잖아 이거요.
예, 네,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 네. 이번에 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 좀 그 때문에 좀 올라갈까 싶어서 며칠 했는데 꺾였잖아요 이제 예, 조심해야 그,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 테마를 시작된 시점이 있어요. 그게 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08년부터 시작했어요. 정치 테마는 그래서 네. 4대강부터 시작해서 자진것도로 해가지고 뭐 이화공영 특수건설이 막 한 4,000% 올랐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혹시 주식한 지 오래됐어요? 주식한 지는 좀 됐는데. 네 그때 막 이화공영 특수건설들이 막 4,000% 났어요. 막 그냥 상한가 그때부터 이제 정치 테마의 시작이 됐어요. 정치와 정책 테마들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변화된 모습은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이 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책 조약에서 시작된 시점이 뒤로 갔다면 이제 먼저 끝났버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궐선거가 내년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네. 때예요. 그 잡무권 내리면 안 돼요. 끝날 때라고 이제 시세가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위점에서 잡으셔서 끝난 거예요. 거의 이제. 끝마무리예요.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터졌단 말이에요. 안넷과 써니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진양산업, 진양화학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인맥주하고 막 관련주들이 묶어갖고 엮이는데 잘못되면 또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반등시 얼른 종목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한 얼마까지 얼마 정도 되면 정리 그 올라 얼마까지는 올라오고 싶겠습니까? 그게? 예, 얘는 4,500원. 4,500원이요? 예, 저는 빨리 팔 것 같아요. 얘는. 잘못하면 더 밀려요. 그래요. 만약에 생각해서 단일화돼갖고 5후보가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떨어지고 막 급락 나올 거예요? 아니면 급락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급락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케줄이 다가오면 얼른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손해봐요. 알겠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4,500원이요? 4,500원이요. 보지 말고 저는 반등시 매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요일날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하겠습니다. 끝도 없어요.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기 전에 강연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에 강연회 하거든요. 네, 8시에 강연회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주제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내가 주변 분들한테 종목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되지 않을까. 공부하고 내가 주식하는 건 투자고요. 내가 모르면 투기예요. 투기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8시에 많이 유튜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종목들이 뿅뿅뿅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IN2연이 예. 5,850원에 35%예요. 5,800에 35%.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샀는데요. 예. 그 이렇게 다시 그 차트가 그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사봤는데 예. 그 이게 그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그죠. 혹시 나중에 앞으로 계속 주식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럼 내가 모르는 기업보다 아는 기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 예.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뭐 여러 사람들이 저 지나가다가 IMENE라는 회사를 아세요라고 하면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그죠? 예. 생소한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샀어요? 그냥? 잘 모르고 샀죠. 그냥 떨어지는 것만 보고 사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예. 다음부터 이런 종목 사지 마시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거래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 죽은 주식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죽었다 그래요. 시세가 죽었다 그래요. 한번 치고 나가서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들어오면 내 매수가 오면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이 종목은 그냥 한 번만 반등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냥 이제 매도하라고요? 네네, 매도하시는 게 나아요. 혹시 몸이 불편하세요?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몸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이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주식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도 많이 계시죠? 예. 다 손해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종목 주식을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주식을 잘 몰라요 라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 사고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알겠죠? 몸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 사셨어요? 와, 참 오랜만에 들었다.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300원 100%예요. 예, 오래됐죠? 네. 예? 오래 안 됐어요? 네.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왜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진짜. 이제 됐어요. 이제. 이제 돼요? 이제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제 팔고 싶잖아요, 그죠? 네네. 단가를 내리고 내려서 내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제 팔지 마요. 팔지 마요?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2만원까지는. 2만원까지는 올라가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기간이 많이 기나요? 급한 돈이세요? 아니, 급하진 않은데요. 그럼 그냥 워낙... 갖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네. 이 피팅 업체들하고 그다음 원전 관련주들, 기계 업종들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었어요. 네. 그 업종들이 살살 움직일 때가 올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네. 기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원까지는 가져가도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정리해 버리고 조금 잘 가는 걸로 갈까 지금 막 고민을 하다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 고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나한테 행운이 왔을 때 기회가 네. 왔을 때 아는 사람은 그 행운을 잡거든요. 그죠? 네. 맞죠? 내가 행운이 왔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잡잖아요. 그죠? 아, 나한테 행운이 네. 온 거다라고 딱 잡아요. 근데 내가 행운이 왔는데도 모르면 그 행운은 잡지 못해서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나는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거 팔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도 거기에 안 움직이. 네, 그죠? 나한테는 나는 봤을 때 기회가 왔는데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네. 보이니까 나는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 네, 시청자님은 팔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팔지 마요. 알겠죠? 만나기 전에 팔려고 했던 거고. 하지 마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18,000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좀 힘 좀 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영보화학이요. 영보화학 사셨어요? 네네. 4,110원에 30%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한참 안 간 것 같아서 샀는데 잘 샀는지. 잘 샀어요. 주식한 지 오래되셨나 보다. 네, 대기는 오래했는데 많이 까먹고 네. 한 20년 됐는데 네, 돌아왔어요. 딱, 그동안 안 했어요. 네, 딱 보면 알아요. 보잖아 자리는. 예.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이거 올라갈 네.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그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대충 이 자리에 사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네. 딱 보면 아는 거야. 이게 올라갈 수 있겠네. 자리 좋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 뭔가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네. 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게 경험이거든요. 노하우예요. 샀어요. 이게. 네. 오래 보셨기 때문에 좋아요. 이거 제가 볼 때도 좋아. 얘는 5,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예. 꺾이는 자리 이렇게. 이런 경우에서는 많이 움직이더라라는 그 경험이 있는 거라 이 자리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차트 보고 사신 거잖아요.
네네. 야, 이거는 5천 원까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 그죠? 예,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가 틀렸나 맞았나.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5천 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라.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봤어요. 이런 자리만 사면 손에 안 봐. 아. 똑같은 자리에 이런 자리만 똑같이 생긴 것만 사도 있잖아요. 거의 예. 확률이 높아요. 손실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좋아요. 이것도 수익 내시고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대응해 보세요. 4,500원에서 예. 5천 원 사이에 오면 예. 확 팔아 버리세요. 알겠죠? 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HLB 생명과학. 예. HLB 따라갔나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따라가셨어요? 예, 예. 예, 그때 그 좀 많이 빠졌을 때 그 기술주 반등 누리고 한 번 갔습니다. 아, 그래요? 매수가고 비중 얼마나 되셨어요? 16,300원에 10%인데. 예, 엄청 고생하셨겠다. 그죠? 이거 걸리고 좀 무증을 받았거든요. 네. 예, 예. 저는 그 HLB 생명과학이 예, 예. 그래도 제약바이오 중에 그 여러 가지 업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HLB는. 예, 예. 그 많은 종목 중에.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신뢰라는 부분이 조금 먼 기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면 조금 많이 회복했잖아요. 회복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은 현재는 수익이거든요. 왜냐하면 걸리락 이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예. 예. 회복된 거잖아요.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예, 예.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정말 아, 제약바이오 예. 하려면 예. 저는 셀트리온이 제일 좋다고 봐요. 예,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겠지만 이 종목은 네. 이 가격에서 정리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따라가. 머리 세 봉, 삼봉이라 머리 위에 세 봉이라 얘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억지로 예, 끌어올렸는데 여기선 조금 정리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벤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로체 시스템즈요. 아, 시스템 매수가고 비중은요? 예, 네, 6,910원에 60%요. 아, 잘 사셨는데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빠졌는데요? 빠졌다고 잘 사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잘못 사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빠졌다고 잘못 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집값들이 맨날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네. 그 성격을 보는 거죠. 아,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뭐냐. 네. 반도체 관련주는 올해 좋아요. 아, 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더 사도 됩니까? 더 사세요. 저는 뭐 괜찮으세요? 비중이 높은데 상관없으세요? 아, 그래도 더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으니까요. 그럼 사세요. 그러면 6,000원대 좋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봐요. 아, 상반기까지 예. 한번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그러면 뭐, 월요일에 더 사야겠네요. 더 사요. 저 같으면 더 살 거예요. 아, 오늘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네. 금방 만원 간다 그랬어요. 이거 막 금방 만원 간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샀어요. 다 사겠죠. 제가 그러면 제가 다 사겠죠. 만 원이면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라 목표가를 네.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 네. 제가 여기 이제 이 지금 6천 원짜리를 만 원 간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이야 이거 만 원 간대라고 해서 돈을 막 가져 살까요? 안 살까요? 많이 샀어요, 그랬어요.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입 조심해야 돼요. 네.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만약에 많이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아, 네.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네. 7,000원에서 한번 걸리고 또 8,000원에서 네. 걸려요. 이게 라운드 피격값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목표가를 많이 준다는 거는 기대감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의 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막 가져와 다 사버린다니까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좀 하나만 물어봐요. 이거 저기 월요일 더 사가지고 얼마 정도 갔을 때 저기 매수하면 좋을까요, 멘트님? 밑일면 6,000원대 이 자리는 괜찮고요. 네. 7,000원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요.
7,000원서부터 줄여 나가라고요. 7회원 7,000원이 넘어가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에 목표가 잡고 거기서 네. 물량을 받아 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7,000원 잡아야 되는 거예요. 7,000원 잡았는데 네. 자꾸 떨어져. 그럼 거기서 물량을 줄였다가 또 7,000원을 네.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무적정 뭐 만 원이다. 뭐 2만 원이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왜 그러면 6,000원짜리 만 원이면 내가 다 사 버리죠. 생각을 해 보세요. 6,000원짜리 만 원 확실히 올라간다고 내가 다 사지 않을까요? 아, 방송 보고 많이 그래가지고 주식을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손해가 엄청 많아요. 내 탓이요? 해보세요. 내 탓이에요? 아, 선생님 탓이죠. 그걸 누구 탓하겠어요? 네. 그 전문가들이 신도 아니고. 네. 그렇죠? 아, 막 방송에서 TV 나온다고 넥타이 만다고 다 제가 다 맞춰요? 저도 다 못 맞춰요. 제가 그걸 있는데요. 다 맞힌다면 여기 네.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겠죠. 예, 사람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7대 3, 네. 5대 5, 6대 6, 막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의 종목들의 경험이 많으니 아, 네.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렇죠? 것도 있고 떨어지는 네. 것도 있고 2분이 막 100만 원만 갑니다. 뭐 만 원 갑니다 해서 몰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죠? 그걸 꼭 네. 명심하시고 하세요.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다 맞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일 막 시세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알까요?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예측이 틀리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몇 살까지는 사세요? 물어보면 내가 맞춰드려야 돼. 그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도 올라가는 게 7,000원이고 7,000원 넘어가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7,000원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네.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예, 저 어느 정도 엔지 생명과 아, 엔지 생명 예, 12만 원에 예. 30%입니다. 아, 그래요. 잘 사셨는데. 그래서 지금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서 예, 이 종목은 아버님 13만 원에 팔면 돼요. 13만 원에요. 예, 좋아요. 이제 움직이기 예, 시작했어요. 예. 반 이게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봉은 쌍봉을 만들어요. 이렇게 거래가 터진 외봉짜리거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예.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3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번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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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 가지 얘기 들었어요. 예, 예. 들었죠. 이거 반등되죠. 예. 올라오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순환매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예, 막 제약바이오가 떨어졌던 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근데 순환매가 타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예, 올라오죠. 예. 제가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환매가 제약바이오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별로도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예. 13만원에서 14만원 오면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 주면은 하지 주면은 마세요. 하지 마. 이 제약바이오가 뭐가 예, 예. 정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시운이 좋아야 돼, 제약바이오. 아, 예, 예. 전군당 봤죠, 전군당. 예, 최근에 예, 전군당 막 예, 예. 상한가까지 거의 은자리까지 갔다가 예, 맞습니다. 그 막 예. 급락 나고 그 다음 날 막 그 수익분을 다 뱉어내잖아요. 아, 예, 알았어. 그 예, 변동성이 예. 센 종목이라. 예,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신산업 39,999원. 아, 명신산업 사셨어요? 네, 10%요. 10%예요? 예. 네. 사신 이유가? 아, 추천받았나요? 네. 예, 그래요? 이 종목은 테슬라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테슬라 관련 주라고 테마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납품하는 네. 기업들이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좀 많이 아니잖아요, 막.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네. 해봐요. 근데 네.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네. 신규주의 특징은 뭐냐면 시세를 낼 땐 되게 시세를 크게 내요. 네. 근데 시세가 꺾이면 진짜 많이 빠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네. 많거든요. 근데 명신산업은 네. 그나마 그 기업주 중에 단단한 기업이에요. 네. 그나마 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 네. 위에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네. 종목은 싸나운 종목이에요. 네. 한 번 움직일 때 세게 움직여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장했을 때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나왔거든요. 상상 이렇게 올라왔던 강한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잘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3만 5천 원이나 3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때 네. 매도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이 자리는 괜찮아요. 한 10% 정도 아, 더 사서 예. 네, 10% 네. 정도 사서 한 3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때 매도해 네. 버리세요. 3만 원 아, 위에서 네. 3만 5천 원 매도 준비하고 종목 교체하는 네.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네. 번은 반등이 세게 들어올 때 그때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대응하시길 바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SJ 그룹이고요. 어, 요즘 최근에 많이 움직이던데, 예, 얘도 임자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SJ, 네. SJ 그룹. 매수가 비중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21,650원에 100%입니다. 이거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직접 샀어요? 네. 어, 그래요? 주식 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 한 건 아니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TV 같은 거 통해서.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어, 만지는 주식이에요, 누가? 누가 만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넘어가면 사실 저, 네. 네, 사실 뭐예요? 전에 18,000원대에 한번 샀다가 예. 수익 실현하고 지금 보니까 또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거 누가 그리는 종목이네요 누가 만지는 종목이에요 이런 건 근데 이런 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아시죠?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급락 나와 이런 거는 아...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급락 나와요 근데 한번 끌어올리면 계속 쭉 추세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 실적의 턴 어라운드나 실적의 변화나 이 회사에 무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매도를 할 때는 시가총액 매도로 해야 돼요. 이거는. 시가총액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매도할 때 어디서 팔 거예요? 여기 시내 영역이잖아요.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내 영역이라 그래요. 위에서 우리가 그거 무슨 잣대가 없어요. 위쪽에서 그동안은 뭐 고점이다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위쪽에서 물량을 계속 누군가 받아가요 네. 누가 만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쪽으로 네. 더 갈 수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나아요 100% 비중이니까 수익을 챙기면서 가세요 수급이 계속 기관 쪽에서 들어와서 아마 전고점을 뚫을 것 같은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맞아요 뚫을 수 있어요 얘는 네. 살아있잖아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여기서 이런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면 급 계속 이렇게 스몰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여요 시가총액이 2,000억짜리니까 네. 시가총을 더 떠올려 옛날에 KMW 아시죠? 네네 옛날에 삼성 LNS라고 아세요 혹시요? 옛날에 2010년, 11년에 삼성 LNS라고 그런 종목이 있어요 지금 바뀌었죠 이름이 그때 7,000원 정도 했어서 마스크팩이 유행해서 그 종목이 1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7,000원짜리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어, 그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는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위로 꾹 땡겨 오다가 급락을 한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100%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줄이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네. 올라가면서 줄이세요. 알겠죠? 네네. 올라갈 때마다 10%씩만 줄어도 10번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줄이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증권요. 삼성증권? 예. 어, 매수가 비중? 38,300원에 비중 10%요. 잘 샀어요. 어제 샀습니다. 잘 샜어요. 빙고. 아, 잘 샀어요? 아, 잘 샀어요. 아, 왜, 제가 작년 9월부터 주식했는데 네. 그때 뭐 배당주 이런 거 살려니까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부터 조금 사놓으려고. 어, 잘하셨어요. 전략을 잘 세웠어. 예. 하고 제가 이거 지금 그거 뭐지 매수가 밑에서 오면 계속 이제 조금씩 담아갈 건데. 담아가세요. 좋아요. 그거 뭐지 궁금한 거는 이제 연말에 그 배당락 있잖아요. 네네. 배당락 전에 파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면 배당락 때 이제 막 이렇게 뭐 5%씩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어,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 배당 주식을 잘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요.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할 거면 적금 넣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예. 맞잖아요. 변동성이 예. 배당 나게 되면 변동성은 배당을 한 3%, 4% 많이 주는 게 기껏해 7%거든요. 우리가 예. 직접 투자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7%, 5% 이상을 더 벌기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배당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시세를 먼저 추종하는 사람이라 예. 이 주식이 만약에 지금 3만원, 3만원 지금 사가지고 4만원 이상이 넘어갔다, 3만 5천원 넘어갔다 하면 배당 수익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그냥 예. 부위에 대한 축적도 더 빠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팔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방법들이 있어. 나는 이게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하는 분들은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이 방법론적으로 보면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 잣대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 3만 9천원에 사서 4만 5천원 팔면 수익률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 수익률이 그렇죠. 배당 수익보다 더 낫고 타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비용들이 절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매매가 좀 낫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예. 4만 5천원 넘어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만 5천원까지 예. 목표가 잡고 4만 예. 5천원 넘어가면 그때 전화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 마지막 전화인가요?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네. 주셨어요? 세노텍. 세노텍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네, 2560원에 20%입니다. 아,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 한 2, 3주 된 것 같은데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추천받으셨죠? 아, 방송 보고 샀어요. 아, 그래요? 나쁜 자리는 네. 아니에요, 이 자리는. 바닥 자리라 근데,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사고 나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그 TV에서 방송해 주는 종목들은 잠깐 올라가도 나중에 다 떨어져요. 네, 그렇네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손때 타서 그래요. 손때 타서 그래요. 주식은 때 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막 사서 사람들이 제가 오늘 이거 종목 좋아요라고 막 움직여요. 방송에 나와서 네네. 이거 좋아요라고 하면 막 주가가 막 움직여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들었던 이걸 만들었던 세력들이 있거든요. 시가총액 조그만 거 이거 세력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밥상 다 차렸는데 누가 와서 막 반칙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요.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막 사람들을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네.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따라간 것 같아요. 네, 네. 맞으면 이런 건 조그만 기업들이라 개인들이 막 네. 물리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털어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랬다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방송에 추천해준 종목은 한 일주일 지나고 그때 사는 거야. 알겠죠? 네. 그 움직이는 거 보고 사야 되는 거야. 갑자기 좋아요라고 막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떨어져요, 거의. 막 따라갔어. 그냥 밀리는 거지, 그냥. 뻥 밀렸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추천해주는 거는 좀 더 지켜보고 한 템포. 네네. 한 템포 쉬었다가 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아, 김현과 세노텍을 추천했어요. 지금 사면 안 돼. 올라갔다 떨어질 거야. 그럼 일주일 후에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네. 지금 사면 좋잖아. 그러네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팁을 드린 거예요. 네네. 방송에서는 뭐 추천해주면 그냥 올라가진 않아. 잠깐 올라가도 무조건 떨어져요. 확률적으로 네. 봤을 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면 좋잖아요. 일주일 지난 그러네요. 지금 시점에서 사면 그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이제 팁 드렸어요. 예, 갖고 있으면 돼요. 이 여기 얼마 있을까요? 얼마에 파냐면 2,800원, 2,7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네, 살 기다릴게요. 때는 추천을 뭐 방송에서 해주고 어디서 추천해 주는 거 좀 이따가 사는 것도 방송의 방법이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 2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뵙고요. 오늘 8시에 제 유튜브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밤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